옛날에는 어떤 정부의 직분을 맡으려면 똑똑하고, 그리고 그 직임에 합당하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군대는 다녀왔는지, 가족들이 위장 적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세금은 충실히 잘 납부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되어서 장관을 세우려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장관으로서의 합당한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세금을 잘못 떼어먹었다든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든지 또는 불법적인 어떤 일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낱낱이 밝혀서 그가 장관으로서 합당하냐 안 하냐를 따지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인사청문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볼 때에 아, 저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었지만 요즘은 국회에서 그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함부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 사람밖에 없다 할 때는 한번더 그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기한이 지나야만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이화여대 총장으로 있을 때참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국무총리로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다 보니까 그 청문회에 보니까 그게 알지 못했던 그런 불법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버리면서 이화여대 총장 자리도 사표를 내고 결국에는 국무총리에도 임명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낮은 직분으로 살아가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정말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인지 또 그가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는지 뭐이 정도만 알면 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에게 많은 것들을 점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를 정말로 그 자리에 합당한가를 이렇게 시험해 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분을 맡게 될 때에는 정말로 그가 구원의 확신을 믿는지 그의 생활은 남들이 볼 때에도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는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받을 만한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직분을 맡기거나 이렇게 안수를 주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불러 세웠다 할지라도 그가 끝끝내 노예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원자력 발전이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고리에 가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한 번은 이 고리의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을 못하고 선 적이 있습니다. 가동이 선 이유가 뭔가 찾아보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원자가
분열을 할 때 엄청난 열을 발생하고 폭발력이 있어서 그 폭발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열을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 물이 많은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발전소 근처의 바닷가에 새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새우가 그 물을 빨아들이는 그 구멍에 달라들므로 인해서 그 새우 몇 마리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즐겨 이용하는 비행장에 가보면요, 비행장에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장이 있어요. 새를 쫓는 장이 있어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에 그 추진을 하고 있는 제트 엔진에 새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기계가 고장나게 되고 결국에는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장에는 새를 쫓는 그런 사람들이 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우리 사람들 속에 생활 구석구석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TV도 보지 않고 그냥 매일 일주일 내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라면 그렇게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욕심을 갖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원치 않은 거짓말을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적인 유혹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완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생활의 세부적인 영역에서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았다 해서 우리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이 집안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김용래 집사님처럼 또 최명자 집사님처럼 이런 애완동물을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애완동물을 위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똥은 어디에 놔야 되고 오줌은 어디에 놔야 되고 이 교육을 시킨 뒤에나 집안에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애완동물은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처음에 애완동물을 데려오면 그 집안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귀정들을 깔아놓고 그곳에서 변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동물들은 배설을 아무데나 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설만큼은 철저하게 구별된 곳에서 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는데 옆에 변기가 있다는 사실. 자기가 잠자는 옆에 소를 씻는 그 세면기가 있다. 근데 변기가 있는 것 그래도 좀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이 안 달려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미국 교도소는 어떤지 모르는데 한국 교도소는 그래요. 그것도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는데 한쪽 구석에 변기가 있는데 칸막이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교도소가 가기 싫은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교도소가 살기 편하게 되어 있고 칸막이도 되어 있고 그러면 그냥 너도나도 교도소 가서 콩밥 먹으면 살지 일하는데도 돈 밥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화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놀라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중 화장실이 너무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요. 그냥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가 얼마나 청결한지 음악도 나오고 방향제도 뿌려져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화장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까이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 인간들의 더러운 죄로 인해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데 인간들은 그 더러운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은 가장 먼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거룩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짐승들에게 비위생적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마음속과 육체 속에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맨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즉시 홀라당 불타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보면 도시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나 도시가스가 있는 집에는 가스에 조그마한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한국은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잠궈서 도시가스가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밸브 장치가 있는 집에는 가스 경보기가 있어서 가스가 새면 그 벨이 울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미쳐 날뛰는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하는 첫째의 요인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어렸을 때 전혀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었고 태어날 수도 없었는데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살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의 빛으로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며 더 배워야 한다는 뜻으로 부모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에게는 잘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잘난 자녀들이요, 평소에는 너무 잘나서 자기가 자기 멋대로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애동하라는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묻지요. 아빠, 이게 이렇게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빠가 야, 너 잘났습니까? 너 잘난 대로 네가 다 하지. 뭘 이런 거 물어봐? 이럽니까? 그럴 때는 속으로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냐?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면 좋을 거야. 이 자녀들이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자기 혼자 컸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부모가 생각나요. 이럴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옆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부족하고 더 배워야 한다는 뜻으로 그럴 때 부모들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자신의 부족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일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이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일을 멈춰야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4절에 보니까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헛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헛것은 인간의 모든 종교 행위를 헛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은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는 별의별 것이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공상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종교와 예술이 그 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요 종교와 예술이 구별된 것이 없이 그냥 종교를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위대한 그림들을 보면 다 종교적인 그림이잖아요. 천지 창조라든지 뭐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또는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 그림들이 다 종교를 표현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제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다른 모든 것들은 모두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꿈을 꾸기도 하고 공상을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이란 자체는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부모에게 공경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다른 헛된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